자, 20번. 자, 최고차항인인 3차함수 fx가 있고 fx가 마이너스 u가 1에서 극소와 극대를 각각 갖는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 내가 얘기했지만 미적분 파트의 그래프 형태는 그래프를 먼저 그릴 수 있어요. 그래프를 그래야 이해를 하지. 맞지? 일단 문제에서 언급하는 게 이거고 fx는 0이 되게 하는 실수값이 3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대충 이런 거죠. fx라는 거는 양수니까 이걸 보고 대략적으로 맞지? 이걸 보고 실근이 fx가 0이 되게 하는 값, 그러니까 x축하고 만나는 지점이 3개가 나온다는 거잖아. 그 3개니까 직선은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럼 얘는 알파고, 얘는 베타고, 얘는 감마고, 그 다음 이 지점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이 지점 얼마고? 1이고, 이 얘기잖아. 맞지? 그럼 그래프로서 일단 이해는 됐나?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일단 내가 보면 식을 좀 똑바로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이 fx가 3차식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fx는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f'2분하면 어떻게 돼요? f'x는 이렇게 나오겠죠. 앞에 일단 3 달고 나오지. 예. 그리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야. 이거 2분하면 2차식인데 이거 는 0대기 하는 값 이래 나온다며. 마이너스 1하고 1이 나오네. 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뭔 말이야? f'-1은 0이고요. f'1도 0인데 이 말이야. 극대와 극소값이 가지려면 그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돼야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기울기는 0이고 1 집어넣었을 때 기울기도 0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극대가 위로 볼록하다 되라는 뜻이잖아. 예. 맞아요? 네.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게 이거기 때문에 그래프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이쁘게 그릴게요. 그럼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x축이 여기 이렇게 있을 것이고 맞지? 요 지점일 때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요 지점일 때 1이고 여기는 알파고 여기는 베타고 여기는 감마고 이 정도 내가 안다고 지금. 맞지? 이게 끝이야. 그러면 이걸로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는 건 뭐냐면 gx라는 거는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t의 절대값이거든.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건 잠깐 놔두고 자, 자 일단 문제에서 원하는 거 해볼게요. gx는요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t의 절대값 이라 할 때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뭔데? gt 문제에서 원하는 건 g 감마 빼기 g 알파지. 그럼 g 감마가 뭔데요? 자, g의 감마라는 값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감마까지 f't의 절대값의 dt잖아. 맞니? 예. 얘는 g의 알파라는 값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알파까지의 절대값 f't의 dt잖아. 근데 이 말의 뜻부터 알아. 이 말이 뭔데? 마이너스 1부터 감마까지 얘 그래프를 뭐한 거야? 적분한 거지. 그러면 f'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되나? f' 그래프 그리기 쉽죠? 이게 fx의 그래프라면 f'의 그래프에서 넓이 구하는 거잖아 이거. 맞죠? f'은 어떻게 돼? 얘 그래프는 쌤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얘가 뭐였다?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얼만데? 1이겠지. 그래서 뿔마풀에서 극대 극소 나온 거잖아. 그러면 감마라는 거는 뭔지 모르겠지만요 알파라는 건 여기 있을 거고 베타라는 건 이 사이에 있을 거고 감마라는 건 뒤에 있을 거라고. 예. 맞니? 그럼 언제에서 원하는 거 잘 봐. 마이너스 1부터 감마까지의 넓이지 이거. 넓이 둘러싸인 넓이입니다.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1부터 감마까지의 넓이니까 자 요게 지금 뭔데? 요거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지금 뭐야? 정적분이 아니야 이거. 이거 지금 둘 다 플러스로 보고 두 개 더해야 이거 나온다 맞지? 예. 절대값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프 뒤로 올리란 말이잖아. 원래는 이거지 이거. 네. 맞아요? 이거 이쪽으로 옮겨가면 이 부분 넓이잖아. 예. 이해돼요 지금? 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러니까 이거 구하라 구하란 말이야. 그럼 얘는 지금 뭔데? 나눠서 풀어야 돼. 마이너스 1부터
3분의 1까지랑 1부터 감마까지 나눠서 풀어야 되지. 맞죠? 네. 그러면 얘는 정리하면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맞나? 원래 f 프라임이 뭔데? 지금 이거지? 네. 이거 부르면 얼마 나와요? 3에 x제곱 마이너스 1인가? 3x제곱 마이너스 3입니까? 네. 예. 맞아? 이거 뭐하고? 여기 집은 어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줘야 되지. 그래프가 원래는 이 그래프잖아, 이 그래프. 네. 근데 얘 뒤집어 놓은 그래프지. 그럼 얘 부호 반으로 돼야 되지. 근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넓이 계산할 때는 아래쪽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마이너스 붙이면 얼마 돼? 인테그랄 3 마이너스 3x 제곱에 dx지. 예. 더하기 어디부터? 1부터 감마까지는 다시 원래 그래프지 이거. 얘들 둘이는 원래 그래프고 자 얘들 둘이는 뭔데 이거? 3x제곱 마이너스 3이고 맞아요? 예. 이 그래프는 또 여기 나와있는 쌤 파란색 보여주는 이 그래프는 뭔데요? 이거 뒤집어 놓은 3 마이너스 3x제곱이잖아. 뒤집어 놓은 거니까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요걸로 가고 1부터 감마까지는 뭘로 가자? 3x제곱 마이너스 3으로 가자 이 말이야. 이 넓이 뭐하라는 거고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쌤 얘 넓이는 얘 넓이 뭔데요? 마이너스 1부터 알파까지 가. 예. 마이너스 1부터 알파까지지. 그럼 근데 거꾸로 가고 있나 지금? 알파가 더 작잖아. 그리고 접근할 때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1회까지 보통 4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안 가잖아. 그럼 이거 1로 바꾸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붙여보면 되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인테그랄 알파부터 마이너스 1까지 하고 여기 마이너스 주면 되나? 예. 그리고 얘 그래프는 이거지 원래. 예. 이거잖아. 이거 3x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의 dx. 아니 그러면 이 부분 넓이 나오지? 네. 오라이선 넓이 얘는 하나밖에 없네. 맞나? 네. 뭐 여기서 못 빼래? 여기서 얘 빼래. 맞아? 뺍시다. 빼면 얼마나 나와? 요거 정리 계속 할게요 쌤. 요거 정리 계속 합니다. 요거 정리하면 이건 어때요? 3x 마이너스 x3제곱. 그럼 내가 그냥 헷갈립니다. 이거 뭔데? f'이가? 예. 맞나? 예, 예 f'이지. 그러면 이거 접근하면 f'지? 네. 이게 지금 f' 맞죠?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fx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맞나? 얘는 이게 마이너스 fx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fx죠? 예. fx 내니까 예. 얘는 fx를 어디부터 까지 1부터 감마까지 가. 맞아요? 감마. 자 그러면 얘를 풀면 얼마 돼? 마이너스 f니까 플러스 f 마이너스니까 얘 풀면 플러스 f 감마가 예. 빼기 f 1입니까? 예. 자, 얘 정리합니다. 얘는 f 이거 fx 맞나? 예. fx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알파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가. 예. 얘는 f 마이너스 1 빼기 f 알파입니까? 예. 돼요? 예. 자, 그러면 자, 봐봐. f 알파와 F 감마는 문제 줘버렸어요. 뭐라고? 0이요. 왜냐하면 F 알파도 알파 코마 0, 감마 코마 0, 베타 코마 0이라고 문제 줬거든 지금. 맞지? 그럼 이 부분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얘에서 얘를 뭐해라? 빼면 되나? 예. 이 식에서 이 식 빼면 되잖아 지금. 예. 그럼 빼보자. 빼면 얼마 나와? F 마이너스 1. 이거 빼시면 없어져요. 이게 왜 없어지지? 네, 원할 수 있는데.
아니 앞에 마이너스 있죠. 쌤 아까 봤거든. 앞에 마이너스 있죠. 아까 이거 구간 바꾸면서 마이너스 넣었잖아. 네. 맞죠? 다시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차피 0이니까 얘 빼기 하면 F 마이너스 몇 개 있어? 두 개 있죠.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 이거 풀면 2에 F 얼마? 빼기 F1이니까 빼기 2F1이니까 맞지? 그럼 F-이라고 F1만 하면 되나? 맞죠? 그럼 FX식만 하면 되네? 개인만 하면 되지? FX만 돼요. 적분하자. 이거 적분하면 되나? 네. 내가 여기서 적분하라고 생각 안 했는 것 뿐이야. 맞죠? 여기서 적분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쌤이 적분하면 적분상수 모르잖아요 하는데 어차피 빼기하기 때문에 적분상수 날라가. 애초에 여기서도 적분상수 없이 풀잖아. 정적분함 맞지? 네.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냥 풀었다 그럼 얼마나 와? 얘는 X의 제곱 이거잖아. 네. 플러스 C라고 되어있는데 C값은 의미가 없어. 왜? 마이너스 1 집어넣는다 1 집어넣는다 C는 똑같이 나오고 두 개 너무 빼버리면 없어지거든. 그러면 얘는 2에 F-1 얼마야?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2 빼기 F1은요? 마이너스 2가? 예. 그러면 마이너스 2 이래 나오나? 예. 2 곱하기 4입니까? 예. 얼마 나와요? 8 이렇게 나오나? 되겠어요?